뻘이나 모래바닥에 몸을 숨긴 옥돔들은 타이러버를 그리 높게 쫓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10m. 그마저도 낮은 활성도라면 트레일러 웜을 타는 것도 도움이 되죠. 왔다 왔다. 입질이 시원시원하지가 않네. 톡톡하고 말고. 여전히 예민한 반응이지만 타이러버에 반응하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자, 아 드디어 하나. 과연 옥돔의 입질일까요? 왔습니다. 자, 그나마 조금 저항을 하는 녀석인데 과연 옥돔일지. 오, 무게감이 좀 있어요. 다행이네. 한 번씩 꾹꾹 하는데 이 녀석 전형적인 옥돔의 저항감하고 조금 다른 감이 있는데 이거 올려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약한 반응에 옥돔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옥돔이 맞는 것 같아요. 빛깔이 하얀색 배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자, 옥돔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 마리 옥돔이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예뻐요. 영롱하게 예쁜 모습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 손맛은 참돔보다는 떨어지지만 올라왔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옥돔 이제 자 제주 특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남해안 쪽에서도 종종 얼굴을 이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산지는 역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중에서도 남원읍 태흥 1위가 옥돔마을로 지정이 될 정도로 그쪽은 옥돔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이고요. 지금 그 외에 뭐 제주도 전역에서 다 뻘 지형이 있는 곳이라면 수심만 맞으면 이렇게 옥돔들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이 옥돔은 제주에서 이제 또 유독 특별한 대접을 받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선이라고 하면 물고기라고 이제 통용을 하는데 유독 제주에서만큼은 생선이라고 하면 옥돔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 다른 고기에는 생선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제주에서는 오직 옥돔에만 생선이라는 호칭을 부를 정도로 그런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고기인데요. 뭐 제사나 차례상에 반드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인 걸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뭐 아주 좋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평균치 이상은 되는 사이즈예요. 옥돔이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성이 바뀌어요. 네, 뭐 감성동도 그렇고 뭐 놀래기류들도 중에서도 커가면서 자라면서 이제 성이 바뀌는데 옥돔도 이제 작은 사이즈들 뭐 30한 5cm 미만의 녀석들은 전부 암컷입니다. 그런데 38cm가 넘어가는 녀석들은 전부 수컷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커가면서 얘네도 성이 바뀌면서 이제 큰 사이즈들은 전부 수컷입니다. 네, 요거는 아마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암컷일 것 같네요. 부레가 팽창하면서 위가 밀려 나왔는데 안에 보니까 지렁이를 먹은 것 같아요. 지렁이가 보이네. 자, 녀석의 위에서 나온 지렁이입니다. 녀석들이 어떤 먹이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죠.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쁘다. 눈가에 요 섀도우 정말 이쁘지 않아요? 참돔을 흔히 바다의 미녀라고 하는데 옥돔도 절대 밀리지 않는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